너는 살면서 언제가 가장 무서웠니?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바로 대답할 만한 경험이 있어. 지금은 술자리 안주 삼아 심심찮게 꺼내는 그 일 말이야. 군대를 막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했을 때였어. 학점이 아슬아슬해서 공부도 나름 열심히 했었지. 그날도 과제 때문에 도서관에 가기 위해 전철을 타러 갔어. 계단을 내려가며 핸드폰으로 노래를 틀었는데 그것이 화근이었어. 노래 목록을 뒤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내 옆을 휙 하고 지나쳐 갔어. 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지. 돌아봤더니 아저씨 한 명이 전철을 타려고 계단을 급히 내려가고 있었던 거야. 지하철에서는 늘상 있는 일이었지. 그런데 그 찰나에 사고가 나버렸어. 내가 타는 역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스크린 도어가 없었는데 그것이 문제였어. 전철이 오기 직전까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난간에 기대어 있던 여자 한 명이 아저씨랑 부딪혀서 순간 앞으로 기울어진 거야.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지. 내 또래의 여대생으로 보였는데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그대로 들어오는 전철에 머리를 부딪힌 거야. 겉으로 보기에도 그 충격이 어마어마해 보였어.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한참 후 구급차가 와서 여자를 실어 갔어. 나도 무척 놀라 벌벌 떨었는데 학교에서 가서도 그 장면이 떠올라서 집중이 잘 되지 않더라고. 나머지 과제는 집에서 마무리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는 거야. 막 제대했다면서 만나주고 하더라고. 과제도 거의 끝냈겠다. 바로 약속을 잡고 만났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정이 다 되었지. 일단 계산을 하고 소변이 급해서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사람들이 아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 아, 진짜? 그래서 그 여자 어떻게 됐는데? 뇌진탕으로 죽었단다. 그 언니, 우리 언니 친구랬거든. 아유, 불쌍해라. 그렇게 스치는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밖으로 나갔지. 친구와 헤어져서 전철을 타려고 역으로 갔는데 낮과 다르게 한 사람도 없었어. 안 그래도 그 일 때문에 무서운데 분위기가 한층 더 음산하더라고. 난 난간에 기대어 핸드폰으로 노래를 들으며 열차를 기다렸지. 열차가 들어온다는 성우의 안내 멘트를 들으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는데 이게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거야. 벌써 배터리가 다 됐나? 핸드폰을 이리저리 흔들며 검은 액정을 바라보는데 순간 액정에 다른 얼굴 하나가 비추어졌어. 난 순간 몸이 앞으로 쏠려버렸지. 낮에 사고가 난 그 여자처럼 말이야. 난 무의식적으로 난간을 힘껏 붙잡고 반대쪽으로 허리를 확 꺾었어. 덕분에 열차는 내 눈앞에서 아슬아슬하게 스쳐갔고 내 정신은 혼미해져갔지. 막차가 막 떠나려는 순간 허겁지겁 열차에 탔어.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켜보니 그저서야 전원이 들어오더군. 난 손으로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으며 열차가 출발하는 순간 창문을 바라보게 되었어. 그런데 술기운으로도 버티기 힘든 그런 광경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야. 여자가 창문에 얼굴을 딱 붙이고 눈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열차 안쪽을 살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그 눈이 하필 나와 딱 마주쳤는데 날 바라보면서 씩 웃는 거야. 소주를 너무 마셨나? 아니면 소주에 무슨 약이라도 들었던 건가? 내 머릿속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 열차가 역에 도착하자 난 미친 듯이 뛰었어. 온몸에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지. 집에 도착해서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어.
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오늘의 일을 정리해보았어. 그러다 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역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라 가슴이 방망이질을 쳤지.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였던 걸까? 그 역에서 귀신에 대한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 요즘 공부 때문에 피곤한데 술까지 마셔버려서 내가 착각을 했나? 하긴 눈앞에서 그런 일을 목격했으니 그럴 만도 하지. 난 그렇게 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샴푸를 묻히고 물을 틀었어. 그런데 물이 나오지 않는 거야. 짜증이 나서 가늘게 실눈을 뜨고 샤워기를 흔들었는데 물방울만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건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아닌 거야. 그것은 조금 더 위쪽에서 떨어지는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었지. 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때 뜨고 있는 실눈으로 빛이 사라지는 게 보였어. 그래서 눈을 두세 번 깜빡거리니까 화장실 불이 픽 하고 나가버리는 거야. 컴컴한 화장실에 혼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있는 듯한 느낌. 난 욕조 안에 쭈그리고 앉아 버텼어. 눈이 따가워지기 시작했고 그때 불이 켜지며 물이 촥 뿜어져 나오는 거야. 난 급히 씻고 밖으로 나오면서 이거 예사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다음날 핸드폰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난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충 준비를 하고 역으로 갔어. 입구로 가서 뭔가 불안한 사람처럼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르며 주변을 살폈지.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보여서 조금 안심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두려웠어. 열차가 들어오고 난 고개를 숙이고 줄을 섰어. 그런데 내 시야로 스쳐가는 검은 머리카락이 보이는 거야. 피가 찐득하게 묻어있는 그런 머리카락이 말이야. 나를 태운 열차는 출발을 했고 난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 그리고 닫히는 문 건너편에 서서 날 보며 입이 귀까지 찢어지게 웃는 그 여자를 보고야 말았지. 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 그날은 수업이 정말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 언제까지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걸까? 그 전에 내가 멀쩡하게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데 대체 그 여자는 누구지? 생각해보니 처음 그 여자를 봤던 역과 오늘 내가 탔던 역은 다른 역이었어. 그럼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날 따라다닌다는 말이 되는 거지. 내가 잠시 잊고 있었던 뭔가가 생각이 났어.